자, 그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회로에서 분포열에서 나온 건데, 자,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 무외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무외형. 자, 무외형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외형이란 게 무슨 뜻이야, 외형. 어떤 파형이 왜곡, 즉, 찌그러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외형이란 건이 외형이, 즉, 파형의 찌그러짐이, 위형이 없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 조건이 LG 꼴 RC 리모컨 LG 전자는 리모컨이 안 좋아, 그죠? 네. LG 꼴 RC. 자, 그러면 이렇게 무형 조건이 되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어떤 시간티가 있었을 때 파형이요. 찌그러진다는 얘기는 이게 파형이 막 일그러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무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런 일그러짐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기를 보낼 때 처음에 매끈한 정연파를 보내면 이게 찌그러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 계속. 그러니까 전혀 일그러짐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무형이란 것은 감쇄. 감쇄란 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쫙 줄어드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 무형 조건일 때는 감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따라서 무형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쇄량이 전혀 없는 상태, 즉 최소로 된다.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면서 이 문제 의미가 뭐냐, 그 의미만 알면은 답을 찾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4번 문제. 요 4번 문제가 제가 문제 풀어드리기 전에 약간 난이도가 있어. 아주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제가 두 가지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정석대로 회로 원리 그대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약간 쉽게 답을 찾는 요령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 정석대로 푸는 방법. 자, 일단은 우리가 RC 회로에서 진동이냐 비진동 조건이냐 찾았죠, 그죠? 예. 자, 첫 번째 R제곱은 R제곱, R제곱이니까 R이 15이란 말이야. 10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만이 되는 거지, 그죠? 아, 100이 되는 거죠, 100. 10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10분의 1. 그러면 4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L 값은 몇이에요? L이 1L이고, C 값은 몇이에요? C가 10 마이크로 패럿이니까, 10 곱하기 10에 반 6승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이걸 갖다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얘가 40만이 나와. 그죠? 아, R은 15이고, R제곱은 100. 결국은 1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10분의 1 값은 40만이라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R 제곱 쪽보다는 4 곱하기 10분의 1 쪽이 크다라는 얘기거든. 자, 제가 이거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저항 쪽보다 L과 C 쪽이 큰 조건이 뭐죠? 얘가 바로 진동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회로는 지금 진동 상태 조건이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진동일 때에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냐? 전류에 대한 시간 변화율. 즉, dt분의 di, 그 다음에 조건이 t가 0 플러스, 그러니까 0이란 0초라는 얘기거든요. 자, 요 문제가 왜 까다롭냐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요 전류의 변화율, dt분의 di, 이 공식이 있어요. 즉, 얘는 뭐냐면 dt분의 di라는 게 베타분의 l분의 2, 그 다음에 대괄호에 마이너스 알파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여기에 사인의 베타 t. 첫 번째 항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베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t의 코사인의 베타 t. 자, 제가 이렇게 공식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이 공식을 많이 활용하는 공식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 좀 해봐야 돼. 이한 문제 풀자고. 근데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냐면 어쩌다가, 그죠? 거의 처음 나왔을 거야. 전혀 생소하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내는 기출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 어쩔 때, 그죠?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나는 문제를 갖다 이한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울 거냐. 사실상 점수를 풀려면 이 공식을 외워야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자, 그다음에 t는 0이란 말이야. 그러면 t가 0이니까 대입해 보세요. t가 0에다 대입하면 얘가 t가 0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알파와 상관없이 얘는 1이 돼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t를 갖다 요 사인함수에다가 여기다가 t에다
0을 누르면 얘가 사인의 0, 0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인의 0이 뭐죠? 사인의 0은 0이잖아. 그럼 1 곱하기 0, 거기다 마이너스 알파 곱해봐야 첫 번째 항은 전체적으로 0이 된다는 얘기거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 꼴 0을 갖다 여기 두 번째 항에 집어넣으면 돼요. 요 t가 0에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당연히 1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코사인 0. 코사인 0이 몇이에요? 코사인 0은 우리가 1이 되는 거잖아. 즉, 뒤에 항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이 되면서, 그죠? 베타 곱하기 1, 즉, 베타 값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t 꼴 0을 대입해서 풀어봤더니, 베타 L분의 2에다가, 여기다가 베타가 곱해진 형태거든요. 그럼 베타하고 베타 약분되면서 L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문제 조건 대입하면 되잖아요. L이 몇이에요? 1. 2가 몇이에요? 전압 부위가 10이란 말이야. 정답은 10 암페아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회로를 갖다 있는 그대로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문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저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올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공식을 알고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제가 그냥 수업하기 편하게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시라고 하면 돼. 외우라고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제가 그냥 편한 방법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걸 공식 외우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또 외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나오느냐? 그때는 또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고민을 갖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 만약 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이런 문제가 어쩌다 나왔을 때 내가 답을 찾아내겠다. 자,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정석 방법은 아니고 일종의 팁이야, 팁.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 자, 일단 RLC 있잖아요. 이 RLC에 대해서 우리가 KVL, 키로프의 전압법칙, 그죠? 각각의 전압강한, 저항에서 발생한 전압강한 RIT,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 발생한 전압강한은 LDT분의 DIT, 그죠? 예, 그 다음에 콘덴사 C에서 발생한 전압강한은요, 얘는 C분의 1의 적분 인테그랄의 IT의 DT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RLC에 발생한 전압강한. 자, 이런 식들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회로에서 기본이니까. 그래서 각 소재에 발생한 전압과 합이 문제에 주어진 전압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DT분의 DI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전류의 시간 변화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관련된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DT분의 DI라는 측은.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죠? 이게 약간의 팁이야. 그러면 R 소재하고 C 소재에서 발생한 전압강하는 무시하게 되면 왜? 전류 변화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의 DT분의 DIT가 되고 이 값이 뭐 돼요? V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뭐요?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 시간 변화율, 전류 시간 변화율 DT분의 DI를 구하는 거니까 이 L을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L분의 V가 되면서 여기다 대입해보면 L값은 1이고 V는 10이니까 아까 똑같이 10 암페어 퍼 세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 풀어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 방법은 회로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푸는 방법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간 전압, 전류 변화율, 그 공식을 외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공식을 필요 없이 두 번째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블 적용해서 쉽게 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편하다는 사람들은 두 번째 방법 푸시고 아니다, 나는 정석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도 공부를 익혀두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